자네 지금 뭐라고 그랬나? 다시 말해보게. 부장님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은 우리를 항상 긴장시켰어요. 백인들만 가득한 회사에 입사한 한 한국 직원은 그들의 인종차별적인 행동에 전면전을 선포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상대했는지 궁금해집니다. 해외 커뮤니티와 SNS 후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리즈에 있는 작은 IT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에브입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한 한 직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그는 정말 골 때리는 직원이었습니다. 사실 영국은 여전히 인종차별이 많은 곳이고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에 많은 아시아인들이 상처를 받고는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제 몸속에도 한국인의 피가 조금은 흐르고 있긴 한데, 일부러 나서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었죠. 사람들이 괜한 편견을 가질 것 같기도 했거든요. 외할머니의 할머니였나, 그 할머니의 할머니였나, 한국인과의 혼혈인이셨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한국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이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와 역사 정도는 가볍게 알고 있었고 뉴스 정도 챙겨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직원이 입사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약간 흥미가 생기고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우리 회사는 모두 백인이었어요. 그런데 동양인이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를 한다고 하니 부장님과 일부 직원들은 신경을 쓰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나 인종차별적인 행동이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원은 정말 보통이 아니었죠. 지수킴이라고 소개한 그는 처음부터 보통 이상이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자면 성격이 엄청 쿨하고 좋았어요. 첫날부터 저는 그의 사회성에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채를 하지 않고 그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부장님은 너무 동양인 직원이라는 것을 의식했는지 그 직원을 배려해준답시고 첫 식사로 회사 근처의 유일한 초밥집을 갔습니다. 부장님은 자신은 잘 알고 있다는 듯 동양인들은 초밥을 좋아하지 않냐? 몇 스시 피자, 초밥, 롤 등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메뉴 선택에서부터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는 조용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면서 한마디씩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부장님 역시 센스가 있으시다. 동양 음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되려 부장님을 칭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한국인이었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은 동양인 취급을 한 부장님이 잘못 알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장님에게 한번 말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한국과 일본은 엄연히 다른 나라이고 내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문화는 그리 유쾌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은근히 깔려있는 백인 문화와 동아시아는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 서서히 그의 본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양인을 표현할 때 눈을 찢어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 눈이 작다는 표시를 하며 인종차별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이죠. 그래도 요즘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오히려 이를 이용해 잘못된 인식임을 유쾌하게 지적해주고 있었죠. 대화 중 감탄할 무언가에 반응을 할때 지수는 간혹 내 눈이 이렇게 커졌어. 보여 그건 정말 대단하다는 거야라며 자신의 눈을 찢는 제스처가 아닌 두 손가락을 위아래로 넓히며 눈이 커져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상대방은 지수의 행동에 까르르 웃음을 보였지만 인종차별적인 제스처에 일침을 가하는 뼈 있는 농담이었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멋쩍어 했을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았기에 서로서로 단란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하루는 사장이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휴가차 산책을 하던 중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서 오셨던 거죠. 지수는 강아지를 정말 이뻐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사장은 일처리를 하는 동안 지수에게 잠깐 강아지를 봐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지수는 아주 흔쾌히 허락하며 강아지를 데려가려던 순간 저는 사장의 한마디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장은 내가 일하는 동안 잡아먹으면 안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빚고는 언행이었기에 불쾌하거나 멋쩍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지수는 이를 또 유쾌하게 받아쳤습니다. 양념 정도 해놓는 것은 가능한가요?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지수의 반응에 깜짝 놀란 사장은 다급하게 일처리를 하고 조용히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버린 일은 정말 레전드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동아시아는 하나인 것처럼 말하는 부장님이 자꾸 아리가또를 시전하자 괜찮다. 천만해를 뜻하는 프랑스 말로 답해버리는 지수의 패기에 저는 속으로 한참을 웃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유럽의 주도권을 두고 오랜 기간 정치 외교적으로 날이 서 있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묘하게 껄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수는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였죠. 자꾸 한국인인 지수에게 일본 말을 하는 부장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따로 지적하지 않고 유쾌하게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수의 행동이 당돌해 보이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지수를 안 좋게 볼수 있지만 직원들은 그런 지수의 당당함을 좋아했습니다. 유쾌하게 인종차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알려주고 백인들만 있는 회사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모습은 때론 대단해 보였어요. 저도 혹시나 의식하지 못하고 했던 행동들이 있었나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수를 좋게 볼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의 유쾌한 성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을 정말 잘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외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 텐데 회사 일에도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었고 일처리도 정말 빨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 일처리가 빠르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일처리가 빠를 뿐 아니라 정확했죠. 그리고는 성장하기 상사나 동료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왜 그렇게 항상 피드백을 요청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그러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개선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바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 항상 주위 사람들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언어적으로 소통이 부족해 체크하지 못하고 누락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하며 실수를 최소화했죠. 정말 일을 잘하는 자세를 갖춘 직원이었습니다. 대부분 지수보다 오래 회사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지만 지수의 일 처리 방식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은 일에 편견을 갖기도 하고 자신의 우월감의 표현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적어도 지수와 같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 직원들만큼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그가 가져온 선한 영향력은 우리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수에게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수의 사회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낯선 회사에서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쾌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지수의 당당한 회사 생활을 응원합니다. 한국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